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무적인 시나리오들을 미리 이제 공부를 할때또 이제 모의킹 계획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기 있는 대중적인 서비스들이 있을 겁니다. 뭐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특히 요즘 컨텐츠 서버들이 굉장히 많죠. 앱에서 그 제공해주는 뭐 영상들, 그 다음에 이제 만화들,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해킹 할때 제일 많이 점검을 할그 대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컨텐츠하고 관련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과 관련된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보안 담당자로 있을 때 사실 컨설턴트들한테 제일 많이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식 같은 거 혹시 해보셨냐? 왜 그러면 이제 주식이란 것을 해보셔야만이 이제 금융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죠. 왜냐면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안 해보면은 이 서비스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기계처럼 그냥 SQL 인젝션은 SQL 인젝션이 있을까?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있으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있을까?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키보드만 딱딱 입력해 보는 것이지, 현재 요 금융권에 있는, 특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채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금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증명서들을 발급하는, 예,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와버리면은 취약점들이 이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취약점이 있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이 대중적인 거나 아니면 많이 사용할 거,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거, 현재 여러분들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 웹해킹이나 모바일 해킹 같은 거를 좀 배웠고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장 여러분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앱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있고, 그 서비스를 눌렀을 때, 그냥 이 버튼들을 눌렀을 때 이것을 공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공격하지 말고. 눌렀을 때 이제 패킷 정보나 아니면 이제 버프 스위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프록시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셨을 건데, 그런 버프 스위터 프록시 같은 것들로 한번 중간에 딱 확인을 해가지고, 아, 얘가 어떤 것들을 이제 그런 기능들이 어떻게 그 기능들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서버에다가 어떤 정보들을 넘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꼭한 번씩 좀 보시기 바래요. 그래야만이 이 모의킹 시나리오 계획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공격 기법들을 조금 조금 이제 융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SQL 인젝션으로 뭔가 에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가지고 내가 뭐를 할 수가 있느냐. 한마디로 목표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표. 내가 이 공격들을 했을 때 내가 그 가져와야 하는 목표가 뭘까? 관리자의 계정 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보 중에서 사람 한명한명한명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관리자의 계정 정보들을 내가 가져오면은 내가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만 할수 있으면은 그 아이디 패스워드로 침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나오는데, 외부 사용자 페이지에서는, 이게 외부 사용자 페이지 같은 건 이제 게시판이라고 합시다. 외부 사용자 이제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없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잘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공격해도 없는데, 마침 관리자 페이지를 침투를 해가지고 관리자 페이지도 똑같이 어떤 것을 파일들을 올릴 수 있다거나 그런 게시판 형태들이 있는데, 사용자들하고 같이 사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관리자가 공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에서. 근데 이제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통 모의해킹 때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이거를 이제 별도로 이제 계정을 주고, 또 이게 점검해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나 모의해킹 과정에서 침투가 되면은 그때 이제 이 취약점들을 알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갑자기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시스템을 침투한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자 쪽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해도 시스템 침투가 안 되는데, 이런 SQL 인젝션을 통해 가지고 파일 업로드까지 또 이어서 진행하면서 시스템들이 침투하는 이런 융합들을 여러분들이 펼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해서 뭔가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대상으로 나는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겠다. 이 악성 코드 제작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파워쉘들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들은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 개발자가 실제 요 악성 코드들을 감염이 돼가지고 내부 시스템에 침투를 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지만은 요 뒤에까지 공격을 해서 또 APT 공격들을 펼치려면은 악성 코드에 관련된 것들이나 그런 것들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할때이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따라와요. 보통 강의를 할 때도요. 근데 이 내부 시스템들이나 이런 공격까지 들어가면 점점 이제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내부에 이제 뭐 리눅스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나 그런 것들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공부를 안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때부터는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 운영체제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고, 또 악성 코드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제 악성 코드들을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이 악성 코드를 만드는 이 배포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최신 공격 기법들을 이제 활용을 해요. 우리가 위에서 하는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취약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제공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간 기술을 가지고 한번 이게 결합을 해보는 거고, 이 최신 공격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발견하기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그 당장 MS 취약점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내, 아니면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배포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렇게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해가지고 이 최신 취약점들을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배포됐던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최신 공격 기법들도 있는 것이고, 이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해킹을 하기 위한 것들을 자동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악성 코드 개발자 대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한다면은, 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자가 만약 PC에서 감염이 됐다, 그럼 이 악성 코드는 화면들을 캡처하는 것들을 가져온다거나, 공인인증서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중요한 그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들을 다른 쪽에서 가져오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것들을 배포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동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거를 되게 빠르게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어들이, 여기서 봤을 때 아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였죠? APT 공격이나 하는 부분들이 시스템에서 내가 명령어들이나 그런 것들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파일 업로드 취약점으로 내부까지 딱 들어왔긴 들어왔어. 근데 그 뒤에 내가 이제 뭐를 할지, 어떤 명령어들을 할지를 몰라버리면은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악성 코드 내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악성 코드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은 좋긴 좋죠. 예, 좋죠. 뭐 리버싱도 공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건. 근데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배포에 대해서 최신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은 분석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트렌드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안넷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안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로 좀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SK 실더스 같은 경우나. 그래서 그런 분석 보고서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뭐 트위터 같은 데나 그런 데서 머레이 어널라이시스 사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올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바이러스,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여기를 이분들을 이제 트윗을 해놓으면은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바이너스 볼튼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악성 코드 사례들의 분석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피링크 같은 거나 이제 내부 시스템 들어가는 거 명령어들, 파일질러를 얘는 사용을 했다, 프로세스 덤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원격 터미널스, RDP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 그 명령어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나 그런 것들, 분석했던 내용들을 보시면서 내가 모이해킹 때 여기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데 이런 명령어들을 한번 사용해 볼까? 아니면 이런 악성 코드 샘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나는 이 시스템에다가 시스템 취약한 것에다가 랜섬웨어를 한번 배포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로그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이런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융합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같은 경우나 이제 패키지 샘플 같은 경우에는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애니런 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샘플 코드, 샘플 사례들이나 그런 데를 보시면은 이 바이너리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특정 이제 명령어들이 가냐, 여기 위쪽에 보면 이렇게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명령어들, 그 다음 W 스크립트 같은 걸 이용해서 나는 이제 VBS 파일들을, 그 다음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했다, 그 다음 파워쉘을 이용해서 인터넷 익스플로어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요청을 했다, 바로 요런 명령어들이 이 악성 코드 안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서형 악성 코드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서를 열면은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일이나 거기에서 이제 어떤 악성 코드가 동작하는, 예,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그인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샘플이나 그런 것들을 또 여기서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분석 보고서를 그냥 보시고 판단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직접 분석을 하시면은 그런 기회를 얻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일 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데 좋은 방법들, 예, 좋은 방법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라. 모든 메뉴들을 다 눌러 보시라. 어떻게 고객센터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눌러보는 과정에서 패킷들도 한번 떠보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악성코드 배포 사례들 많이 보시면 최신 공격 기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